안녕하세요. 공구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제품은 보시 적외선 온도 측정기 GIS5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단순한 제품이라 아마 간단하게 설명드려줘도 알 거예요. 자, 이 제품을 개봉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방에 들어있네요. 이 제품 제가 가방에 들어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고, 설명서가 있네요. 자, 일단 상당히 작죠. 작고, 그리고 상당히 작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먼저 배터리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요 뚜껑을 여시면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자, 배터리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에 주의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돼요. 항상 여기 스프링이 있는 쪽이 바닥 쪽이겠죠.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전원 버튼이, 딱 이 제품에는 버튼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측정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옵션 버튼, 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전원을 켜볼게요. 자, 전원이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측정이 가능해요. 온도가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바로 측정이 가능해요. 계속해서 연속 측정도 가능해요. 단순히 전원만 켜시고 바로 작동을 하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버튼이 하나가, 모드 버튼이 더 있는데, 이 모드 버튼은 뭐냐면, 이 모드를 누르시면 아래 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이동이 돼요. 이게 뭐냐면 반사율의 차이예요. 제품마다 특성에 따라 반사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제품에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 반사율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딱딱한 바닥과 아니면 이런 종이와 아니면 이런 천재질 다 반사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고반사율, 중반사율, 저반사율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서 정확히 모드를 선택해 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일단은 보시다 보니까 일단 믿음이 가잖아요, 브랜드에서. 그죠?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물론 이 보시 제품이라는 이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제품은 한 4만원대 중반? 그 정도? 일단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시 제품이랑 상당히 믿음이 가죠. 그리고 이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5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다 측정이 되겠죠. 물론 그 이상의 온도가 있을 때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500도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네요. 워낙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 이 제품에 항상 그랬듯이 이 제품의 구입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